Hola, hola, buenos días, buenas tardes. Oh, buenas noches. ¿Qué tal? ¿Có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솔 스페인어 솔쌤입니다. 오늘은 뭔가 내가 한 일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내가 한게좀 이 도덕적으로 어긋난 건 아닌지 뭐 이런 걱정을 할 때요. 야, 아니야. 우리가 한거 옳은 일이야. 우리가 한거잘 선택해서 한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법 살펴보도록 할게요. 표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Hicimos lo correcto. 한번 더. Hicimos lo correcto.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Muy bien. 좋습니다. 여러분들 hacer 하면은 뭐뭐를 하다란 뜻이고요. 여기 hicimos는 과거형이네요. 근데 이제 nosotros, 우리가 주어일 때 과거형이 hicimos 이렇게 되죠. Lo correcto. 이게 옳은 것. 입니다. correcto만 하면은 그냥 옳은, 그죠? 이런 형용사인데요. lo correcto. 옳은 것. 요렇게 쓸수 있죠. 실제로 그냥 hacer lo correcto. 이게 옳은 일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예문 통해서요. hicimos. 우리들의 이 과거형 말고 다른 주어, 다른 시제랑 어떻게 쓸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yo haré lo correcto. yo haré lo correcto.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Bien, 좋습니다. 자,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딱 비장하게 다짐을 하고, 그래, 나 옳은 방향을 택할 거야. 옳은 선택을 하겠어. Yo haré lo correcto.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Has hecho lo correcto. 한번 더, Has hecho lo correcto.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Muy bien. 뭐 부정한 걸 봤을 때 그거를 사실을 밝힐까 말까 이제 고민하다가 사실을 말했어요. 다른 친구가. 그때 Has hecho lo correcto. 이렇게 말해 줄수 있겠죠? 자, 오늘의 표현이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한 일이 잘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쓸수 있는 표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같이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이 시간 다른 표현으로 또 만나볼게요. Nos vemos. Chao, chao.